그쪽은 유등? 날 알아보겠소. 여긴 어쩐 일로? 글쎄, 어쩐 일일까? 꼭 그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날 이곳으로. 제정신입니까? 고작 한 번 만난 여자를 따라 이 먼 곳까지? 두 번 만났어. 오늘이 세 번째고. 아마 네 번째 만남은 없을 겁니다. 얼른 돌아가십시오.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. 그러니까 왜냐? 저는 이미 혼인을 한 몸입니다. 떼내는 방법도 기발하구만. 아니, 진짜입니다. 그러니 괜한 생각 마시고 얼른 돌아가십시오. 돌아갈 수 없다지를 않았소. 나 현감이오. 이름 같은 거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합니다. 아니, 이름은 정재윤. 송주현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. 송구합니다, 현감 나리. 저는 말을 잡으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. 얘를 어쩌면 좋아. 고맙다고 해야 되나? 좌상독에 혼인하게 생겼네. 사실입니까? 혼인을 한 것이? 저는 아침나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. 지난번 한양에서 봤을 때 그때도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까? 분명 댕기머리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. 그때는 혼인하기 전이었지요.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새 혼인을 했다. 전국의 원녀 광부는 모두 혼인하라 왕세자께서 명을 내리셨다 들었습니다. 하여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. 말인즉슨 억지 혼인이라도 했다는 것이오? 왕세자 명 때문에? 예, 뭐 그리 된 셈이지요. 왜 그러셨습니까, 저와? 굉장하네, 굉장해. 오자마자 여인네나 밝히고 그것도 유부녀를. 탔어, 탔어. 관내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을 읽다 보니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더군. 여기. 연홍심의 해결 완방. 연홍심이가 궁금한 겁니까요? 해결 완방이 궁금한 겁니까요? 둘 다. 해결 완방이라 하면 돈만 내면 뭐든지 해결해 준다는 곳인데 그게 왜 생겼느냐? 우리의 홍심이가 원래 마을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옷 벗고 나서서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아주 능력 있는 아이였는지 그 난군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. 난군을 잘못 만나? 아유, 굉장하지요. 잘못된 만남이죠. 홍심이 난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혼인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사고를 쳐가지고 아유 사고 그런 사고 없어요. 개차반이에요, 개차반. 원득이도 나빠. 두 푼 준다였고. 어허, 원득이라니. 그래, 원득이 또 떼먹을 것이 따로 있지. 어린 돈을 떼먹어?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열 푼도 줄 수 있는데 맞춰보겠느냐? 못 맞추면 안 주려고 그러자니요. 아주 쉬운 문제다.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 사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? 응은 내가 원한 답이 아니다. 더 애를 울리면 쓰나? 무슨 일이냐? 대체 이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? 심부름을 하면 두 푼을 준다기에 열심히 였는데 돈 떼먹고 어머니가 알아놓 약값을 하려고 였는데. 아니, 나는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애를 상대로 다 큰 사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? 자, 약값에 보태거라. 만약에 이 사내가 또 괴롭히면 그땐 관아로 달려오거라. 예, 고맙습니다요. 치부책을 찾은 공으로 전학계 하사품까지 받은 자라 꽤 괜찮은 사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군. 지금 나만 불편한가? 현감이라는 자가 대낮에 업무는 안 보고 난군 있는 아녀자를 희롱해서야 되겠습니까? 난군?
그럼 설마 초자가? 예, 제 남군입니다. 남녀가 유별한데 대체 무슨 일로 얼굴까지 맞대고? 해결 한 방에 일 맡기러 온 거요. 아무튼 알아들었으니 이만 가십시오. 하필이면 저런 사내와 억지 혼인이라니.